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서울대, 연고대보다 좋은 지방대는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나올 대학 특별한 지방대 탑2.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황태 TV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최강이 공개. 최강 공대,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입니다. 포항공대는 1986년에 개교하였습니다. 학교 명칭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교 당시 포항제철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공과대학을 만들려고 초기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선 개교 당시부터 파격적인 장학금, 빵빵한 시설, 환상적인 교수, 학생 비율로 출발하였습니다. 신설대학, 그것도 서울에서 엄청 먼 위치에 있는 지방학교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교 첫 학번인 87학번부터 우수한 학생들 입학하였습니다. 원래 신설대학은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 지원 자격을 보면 대입학력고사 340점 만점 기준, 자연계 280점 이상, 인문계 308점 이상인 학생들로 제한하였습니다. 1회 입학생들 학력고사 기준 커트라인이 340점 만점에 평균 296점이었다고 합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300점이었는데 이는 당시 서울대학교 공대보다 입학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포항공대는 또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법인 자산이 2010년 2조 원대를 넘었는데 이는 주변 도시 중 가장 큰 대구광역시 부채율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었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포항공대는 망할 일이 절대 없는 학교입니다. 시설은 그냥 한마디로 보면 한눈에 보이는 과학기술단지 같은 느낌 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이스트도 가봤는데 크기는 카이스트가 확실히 큽니다. 하지만 학교 설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포항공대가 좋았습니다. 과학공원, 과학단지, 낮은 건물, 동산, 미래형 쇼핑센터 같은 거리 등 한마디로 학교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교 당시 280명이었고 1989년 생명과학과가 만들어지면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정원에 입학이 조금 있었고요. 2012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창의 IT융합공학과가 신설되면서 20명의 학생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 정원이 320명이 되었습니다. 포항공대는 전공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공계의 모든 기초전공은 다 있다 라고 보면 되고, 흔히 말하는 기계, 화학, 전자, 수학, 생명과학 등 모든 기초 학문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학원도 많은 전공이 있으며 학부보다는 다양하게 전공이 마련되어 있고, 포항공대 대학원 진학률은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시 공대의 특성상 공부만 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총학생회 활동도 잘 안 하고 특별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사실 총학생회 문제는 보통 어설픈 이념, 어설픈 나이, 어설픈 학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본인이 인싸이고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말 안 해도 아시죠? 카이스트랑 교류가 많아 연고전 같이 포카전 등의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뭔가 저도 공부만 좀 잘했으면 카포전에 좀 끼고 싶긴 합니다. 현재 내부에서 의과대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항공대의 의대라고 하면 뭔가 상상만 해도 야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공대는 어차피 카이스트와 더불어 최고의 특수대학이라 따로 파이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이 학교. 그냥 앞으로 잘하세요, 그냥. 두 번째입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뭔가 애니 제목 같은 이름이기도 하죠. 예전 카이스트 영상에서 카이스트 뜻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1971년 개교해서 포항공대랑 마찬가지로 학교 교명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교는 초기 학교명을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명을 바꾸는 학교는 이미지 탈피를 위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는 전국에서 가장 특수하고 입결이 높은 대학입니다. 입결을 약간 보자면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누가 더 좋네 이야기하는 건 조금 웃긴 이야기입니다. 꼭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카이스트 정원은 우선 550명, 포항공대는 320명입니다. 학생 선발은 우선 카이스트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특수대학은 면접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안 들어가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카이스트 면접 전형에 영어 비중이 높다고 하니 카이스트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T 부분에 있어서는 포항공대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항공대는 IT 특기자를 따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스트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가 내신 성적 비중이 좀 더 높다고 하니까
좀 더 어려울 거고요.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적이 좋으면 카이스트가 좋을 것 같고요. 활동이 좋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는 분들은 포항공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외관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과학단지 같은 멋진 곳이었습니다. 일단 크고 중앙광장에 호수가 있어 꼭 외국에 와 있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역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학생의 활동을 잘 하지 않고 특별한 사고도 없었던 학교입니다. 카이스트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물들이 특색이 있습니다. 꼭 만화나 아케이드 게임에서 보는 건물 모양이고 캠퍼스를 걷고 있으면 왠지 가상현실 세계에 와 있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카이스트에는 멋진 호수가 있는데 그 멋진 호수보다 더 멋진 거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위들이고요. 귀엽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카이스트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학교 안에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공기 좋은 산책로에 맨발로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는데 카이스트 산책로를 보니 이 산책로를 걸으면서 카이스트 공학 천재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세상을 바꾸는 뭔가를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설명은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죠. 최근 영상에 카이스트 영상을 디테일하게 만든 것이 있어 이번 영상에는 포항공대와 카이스트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앞으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것을 개발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그리고 포항공대를 알아봤습니다. 포카전, 카포전이면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